고! 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우스워에서 하는 다 같이 하는 보드 게임. 와. 우리 중에 인싸가 숨어 있다. 자, 이 게임의 제목은 인사이더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인사이더. 이 중에서 인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한 명만 인싸가 되는 건가요? 네. 자, 게임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난다고래. 설명. 저희는 우선 역할을 랜덤으로 정하게 됩니다. 자, 역할 첫 번째 역할은 마스터 있고요. 일반인들이 있고요. 인싸가 있습니다. 인사이더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스무고개 아시죠? 스무고개. 이 카드에 적혀 있는 정답을 맞추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 중에 있을 누군가의 인사이더는 뭐 하는 것이냐? 누군가 인사이더가 엑스맨처럼 우리가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게끔 살금살금 더줬어.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누가 인싸냐 말이야? 한마디로 스무고개와 마피아가 섞인 게임. 자, 역할을 뽑으세요. 자, 마스터는 누구? 누구예요? 저네요. 오케이, 하느님 이쪽에 앉으셔서 제시어 잘 보여주세요. 눈 감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래시계 뒤집고. 와우.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성이부터. 사람인가요? 아니요. 동물인가요? 아니요. 뭔가 지구에서 중요한 역할인가요? 그게 뭐야?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죠. 자연현상인가요? 아닙니다. 한국에 있나요? 있습니다. 한국에 있다. 사물, 건물 아니고 공간인가요? 그렇습니다. 장소. 장소. 장소인가요? 어? 그렇습니다. 이것도 약간 애매한 장소가 있어. 정답 금연구역. 아니요. 아니요. 세 글자예요? 세 글자. 세 글자요. 세 글자. 화장실. 아니요. 운동장. 아니요. 오. 이용료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 이런 국가 소유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업 소유도 잘 모르는 거죠. 국가 소유도 될 수 있고 기업 소유도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개인 소유도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오, 좋아. 소유의 별 아무 좋지 않은데 인싸인가 봐. 전혀 아무 좋을 게 없는데. 약간 주차장 이런 류인 것 같은데. 사람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위험하나요? 그렇습니다. 위험해? 놀이공원? 사람이 많고. 리조트? 이용료가 있을 수 아닙니다. 리조트 아니에요? 동물이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갑니다. 여가 생활을 즐기는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영화관. 아닙니다. 약간 이런 쪽인 것 스포츠 같아. 스포츠 센터. 아닙니다. 계절과 상관없나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아, 뭐야? 잘 몰라요. 영유아도 사용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공놀이와 관련이 있나요? 영유아는 안 돼. 공놀이와 관련이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물과 관련이 있나요? 아닙니다. 즐거운가요, 가면? 그렇습니다. 오락실. 아닙니다. 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가면 쿠폰에 도장 찍어주나요? 아니요. 이상 터졌어요. 카지노. 정답. 뭐야? 카지노? 말도 안 돼. 와, 카지노야. 카지노. 와. 그러니까 일단은 해령이 즐거운 건데 막 이렇게 사람들 막 어느 정도 규제가 있고 막 이러니까 영유 안 되고. 네, 저 이거 인싸인가 봐요. 인싸예요. 내 보기에. 맞아요. 내 생각에 인싸입니다. 아니 근데 저도 진짜 놀랐는데 그나마 제가 의심하는 거는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건 우디 질문이었어요. 다. 근데 멱살이 이제 카지노 계속 끌고 갔는데 이 사람들은 안 갈 거야. 그런 느낌이었나요? 아니요. 일반인. 아까 그거 사람의 소유하나 국가가 소유하나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은 확실히 약간 카지노를 모르고서야 이렇게 그거를 세 개를 연달아 질문하고 사실 주차장이라는 질문이 먼저 나왔었는데 그냥 그래 그걸 하고 넘어갔는데 그걸 한 번 더 질문한 다음에 그렇구나 라고 마치 우리한테 알려주겠다는 듯이 그렇구나 라고 하길래 인사이더 찾았어요. 인사이더예요. 진짜 이거 마피아 같은 느낌인데 진짜로 저는 열심히 게임한 죄밖에 없어요. 이거 정말 잘 맞췄어. 정말 게임의 천재인 거야. 진짜로. 여러분. 어쨌든 태호님의 카지노라는 정답은 갑자기 나왔어요.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요. 갑자기 나왔어요. 공구장 막 이런 거를.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뱉다가 얻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제 생각에는 인사이더가 우딘 줄 알았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고탱이고. 네, 본인은 인사이더 아닌데 본인을 너무 몰아간다. 네네. 아,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태호님이 인사이더냐 아니냐. 자, 하나 둘 셋. 인싸. 인사이더 과반수고요. 본인의 직업을 공개해주세요. 과연? 여러분!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궁금하다. 아니면은 저는 일반인이야. 맞췄다고요, 카지노를 제가. 야, 어떻게 맞췄어? 그리고 내 생각에 인싸 우디다. 아, 우디다. 나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잘 맞췄어. 게임 천재야? 바보야. 태훈아. 아, 나 이거 너랑 게임만 하면 너가 나 마피아인 줄 알아.
이 둘이 계속 의심돼. 그러면은... 와, 안 돼 진짜 이 둘이. 그래요? 저는 태호님이 이렇게 둘을 의심했다. 저는 그럼 성희님을 의심하겠습니다. 아, 어디네? 어디네? 나예요? 아니, 아닐 수 있어. 그렇게 와, 어떡해, 이거 어떡해! 어, 맞죠? 네. 어떤 뾰족한 질문을 하셨죠? 나는 뾰족한 건 태호님에게밖에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아, 태훈이가 제가 봤을 때 바꾼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아, 바꿨지. 밑장을 뺀 거야. 저는 제 생각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고요. 정말로 밖으로 나다니고 싶은 인사이더예요. 제 생각에는. 성희는? 약간 성희 약간 의심되는 부분 좀 성희는 없지 않아 항상 있어. 이럴 때 천재수학자 김성희 씨가 인사이더였는데. 저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성희님 보고 있는데. 마스터, 뭐 아니, 하셨어요? 여기 이미 기억이 꽂혀놨고. 그러면 안 돼. 보지도 않았어요. 나는 태훈이 진짜 열심히 변론하는 거. 아이고, 이거 안 찍어서 어떡하나 이러는데. 손가락으로 각자 생각하는 인스타들 찍어봅시다. 하나, 둘, 셋. 저는 성희님. 나도 세 표. 어, 내가 세 표야. 3 대 2. 태가 아무것도 안 받은 거 너무 웃겨. 자, 그럼 저의 직업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아니야. 일반인. 오! 아, 성희 누나 같대. 성희야? 성희야? 이 사람이야. 인사이더를 결국 잡지 못했습니다. 못 잡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게임은 무의미해지니까 인사이더의 승리로 인사이더가 자기 발로 나와봅시다. 인사이더를 모십니다. 고생이네. 어? 인사... 아! 아, 여기서 사진을 같이 맞췄을 때 어땠어요? 어, 너무 고마워. 아, 어떻게 맞춘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재밌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 나 아나운서. 나 마스터. 태현님 마스터요? 마스터. 자, 자리가 바꿉시다. 이번에 제가 마스터입니다. 네. 한 장을 뽑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겁니다. 단어를 확인해 주세요. 셋, 둘,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부터 질문 갑시다. 사물인가요? 아닙니다. 동물인가요? 삐입 아닙니다. 인물인가요? 삐입 아닙니다. 자연과 관련 있나요? 맞습니다. 장소가 아니면 자연과 관련 있고 개념이다? 그러니까 기후 이런 느낌? 지구의 중요한 역할인가요? 아닙니다. 저 질문 좋아하시네. 그럼 태풍 이런 것도 아니네. 땅과 관련 있나요? 관련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관련 있나요? 삐 아닙니다. 오케이. 뭐 나무 관련되면 아닌가 보다. 먹는 것과 관련 있나요? 좀 없진 않나 보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돌고 돌아 좀 먼 느낌인데. 잘 모르겠음. 아닙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그냥 이제 아니라고 할게요.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아닙니다. 중학교 때 배우나요? 아닙니다. 기본 상식인가요? 아닙니다. 느껴지나요? 아닙니다. 느껴지나요? 뭐야? 왜 느끼네? Can you feel it? 여자친구 있나요? 좋아요 누르셨나요? 너무 자연 쪽에 있나 우리가? 그런 것 같기도. 오케이. 인스타 해시태그에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모든 해시태그 다 있지 않아요? 그러네. 우리가 그 단어의 영어 단어를 알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먹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엄청 어려운 단어. 세 글자인가요? 아닙니다. 네 글자인가요? 아닙니다. 두 글자. 맞습니다.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해야 되지? 형체가 있어요? 없습니다. 형체가 없고요. 형체가 공기! 아닙니다. 도움이 안 된대. 도움이 별로... 제가 도움이 안 되나요? 아니. 레저인가요? 레저? 맞습니다. 레저요? 어? 스포츠인가요? 아닙니다. 레저? 영어인가요? 아, 맞습니다. 영어 맞습니다. 파도 아닙니다. 영어인 두 글자인 영어, 거 아니야? 러닝 같은 느낌의... 서울에 살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서울에 살 수 있대.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나요? 70세 이상 노인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수영인가요? 누구나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아, 물이랑 수영 아닌가요? 펀치? 되게, 아닙니다. 되게 라이트하다. 가벼워. 가벼워? 일상 속에 익숙한가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고, 조금 특별하긴 하지만 난작골. 경마! 아닙니다. 가족이 영어. 같이 하나요? 영어. 맞습니다. 가족이 같이 하는 레저. 게임인가요? 아닙니다. 여행. 아닙니다. 게임. 그리고 영어. 샤워. 카드. 캠핑. 아닙니다. 캠핑? 아닙니다. 캠프? 정답입니다. 와! 정답입니다. 아, 나왔어.
남았어. 남았어. 삐리삐리. 이따 고택님부터. 충분한 노인을 하면 되니까. 내가 레저라고 했는데 그게 또 맞았어. 오, 맞아 맞아. 성이 아니면 고택인데. 저도 지금 일단 우디랑 나랑 약간 감을 못, 이쪽을 아예 못 잡았어. 맞아. 아 나도 완전 이거 레저는 진심 얻어 걸린 거야. 우디는 뭐가 있었지? 어르신 분들도 할 수 있고. 나는 키 질문했지. 영어. 영어. 아 맞아 영어 영어다. 아 맞아. 아 맞아. 어, 그거 중요했어. 하지만 나는 감독 자꾸 펀치 이제 나는 마지막 기억에 여기서 펀치하고 제가 막 샤워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캠핑으로 가더라고. 갑자기 바깥으로 캠핑? 나갔어. 아니요 아니요 순간 떨어지려니까 근데 캠프! 왜 둘이 바깥에서 왜 안에 있었어? 몰랐어. 활동이라고 했고 내가 막 이것저것 하는데 혜리가 갑자기 영어 난 캠핑에서 캠프가 어떻게 나왔나 해가지고 아니 근데 태훈이의 표정이 이렇게 됐거든요. 아 맞아.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번 거는 진짜 저는 성인님 의심하기. 하지만 처음은 고등이 인사라고 생각하면은 O,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X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여기서 저도 하는 건가요? 네. 네. 하나 둘 셋. 나 X. 아 모르겠다. 나 O. 어? 어 O가 가방수예요. 아 X 가방수입니까? 오케이 X 둘 O 둘이에요. 이런 경우 고택님이 인사이더가 아니라면 인사이더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성희님이 인사이더인데. 아 그냥 인사였으면 좋겠다. 캠프 맞춰서 못 봐요. 내가 볼 때 성희님이 인사이더야. 바쁘나 우리. 나 왔어요. 제 캠핑을 던졌냐 그 순간에 너무 와, 조금 그러니까. 남아가지고 아~ 캠핑 던져버렸어 그냥 캠핑을 내가 아무것도 던져본 것이고 캠프를 물어본 너는 무엇을 물어본 것이야 내가 코코 형제 써먹네요 그러니까 완전 지금 그 뭐야 마리오네트예요 지금 성희님 아, 자 오늘의 게임 인사이드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아까 하셨죠? 그럼 우선 또 다른 보드게임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전파 진짜 레전드다 나 진짜 우수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임이었다 진짜 바로 전파는 사실 우디를 그거 하다가 의심하다가 아 이 정도 레전드 판이면은 이거 성이다 나도 그런 느낌이었어 이렇게 헤매면 보통 반전이었어